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태풍 가눈이 방금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큰 비가 오니까 냇가에 이제 흙탕물이 지금 막 넘쳐 흐르고 물이 무섭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막 바위도 저 산에서 막 굴러서 내려가고 할 정도로 비가 남부지방 쪽에는 엄청 왔습니다. 이번 태풍은 바람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부지방에 폭우를 뿌리고 이제 서울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어제, 오늘 그 24시간 동안 300mm가 넘는 비가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냇물이 엄청나게 막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릴 때 이렇게 큰 비가 오고 나면은 막 진짜 소도 떠내려가고, 막 닭도 떠내려가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막 수박도 둥둥 흘러가고, 온갖 게다 흘러갔죠. 그래서 이런 큰 비는 진짜 위험합니다. 계곡도 위험하지만은 이런 냇가도 물살이 엄청나게 셉니다. 이 냇가 물이 보면은 마치 험난한 바다에 큰 파도처럼 이렇게 일렁입니다. 이 물살이 세다가 보니까 냇가 바닥에 큰 바위 같은 게 있으면 물살이 부딪혀서 막 이렇게 솟구쳐 흐릅니다. 다행히 제가 사는 창원 지역은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은 조그마한 산사태 이런 것들이 몇 군데 생겼습니다. 여기 광려천이죠. 창원 내서 광려천인데 물살 보십시오. 와, 경사가 냇가가 심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 그 워터파크 물살처럼 엄청나게 급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무섭죠? 소리도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이물 흐르는 소리를 제거를 했는데 마치 뭐큰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 그런 요란한 굉음이 막 납니다. 지금 요 위쪽에 올라가면은 4차선 국도가 있는데 거기 산사태가 나가지고 지금 통행 차단이 돼서 복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이제 많이 오다 보니까 산에서 지금 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2차선 국도인데 지금 옹벽에서 저기 구멍에 분수처럼 물이 졸졸졸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산에서 토사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같이 자갈과 함께 흘러내려가지고 국도를 지금 덮고 있고 긴급히 복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산사태가 나가지고 도로가 차단이 돼서 긴급 지금 토사 제거 복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들은 한쪽밖에 못 다니고 교통 정리를 지금 하고 있던데 흙이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지금 덤프트럭이 막 계속 여러 대가 교대로 지금 흙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요 위에 전원주택지에서 이제 비가 오면서 토사가 흘러내려가지고 이제 국도를 막았는데, 다행히 지금 뭐 점심때쯤 돼가지고는 어느 정도 복구가 돼서 차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동네마다 지금 야산을 깎고 축대를 쌓고 해가지고 전원주택지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뭐 실제 분양이 됩니까? 분양 안 되고 그냥 부지 상태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이렇게 뭐 하룻밤새 300mm 넘게 비가 오면은 이런 축대는 산사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흙이 굳어 있지 않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흙이 다져지려면은 10년, 20년이 걸리는데 그게 다져지기 전에는 폭우가 오면은 이 토사는 반액체 상태가 됩니다. 물에 거의 뭐 진흙벌처럼 물컹하게 돼가지고 비 많이 오면은 이렇게 휩쓸려 내려옵니다. 여기가 전원주택지 진입로 입구인데 지금 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고 또 길도 이제 패였습니다. 물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패여가지고 깊은 데는 이것처럼 뭐한 7, 80cm 이상 패인 데도 있고 자갈도 같이 막 흘러내려와 있고 상당히 좀 차량 진입하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흙탕물이죠. 계속 흘러내리면서 비가 더 온다면은 더큰 산사태가 또 2차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부지 조성해 놓은 데인데, 예, 완전 진흙 뻘이 돼가지고 제가 올라가는데 발이 푹푹 빠져가지고, 야, 걷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슬리퍼를 벗고 그냥 맨발로 올라갔습니다. 예, 이게 무너져 내린 산사태, 무너지 내린 그 자리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저는 천막만 덮어놓고 돌로 축대도 안 쌌어요. 그냥 흙더미 그대로 절개지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 정도 부실공사면은 뭐 순살 아파트라고 봐야죠. 예. 아무 힘을 받을 그런 구조물이 전혀 없고, 뭐 옹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축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흙더미를 이렇게 계단식으로 깎아 놓고, 예, 천막만 덩그러니 위에 덮어 놨습니다. 저 위에 경사가 상당히 심한데, 절개 한 높이가 저 위에도 한 20m 이상 됩니다. 저 위에서 만일에 무너졌다면 엄청나게 이 밑에 집들이 몇개 있는데 피해가 컸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흙에 휩쓸려서, 예, 토사들이 이제 흘러내려가고 이렇게 뚝 터진 모습처럼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참 부실하죠. 예, 그냥 천막 덮어놓고 모래주머니 달아가지고 천막 바람에 안 날리게끔 이렇게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흙이 저 아래로 지금 다 흘러내려가고, 물이 지금 계속 흐르는데, 흙더미는 계속 또 물하고 같이 또 패여가지고 하류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 번그 전원주택 산사태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다행히 지금 집을 짓지 않아서 다행이지, 여기에 누군가가 집을 짓고 살았다. 그런데 이 토사와 함께 집이 무너졌다면 또 전에 경북 폭우 사태처럼 인명피해가 생겼을 겁니다. 지금 저기 물 흘러내리는 저 위쪽에도 지금 전원주택 단지를, 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위험하죠. 예, 그 전망 좋다고 자꾸 높은 산을 깎아서 올라가는데 이렇게 비가 오면 위험합니다. 저기 보면은 물이 줄줄줄 새지 않습니까? 저기 흘러내리면은, 산사태 나면은 지금 이 조그만한 산사태보다 한 10배, 20배의 큰 피해가 생길 겁니다. 이 지역은 또 돌산이 아닙니다. 이렇게 흙입니다. 바닥이 전부 흙이다 보니까 물을 머금어 가지고 산사태가 일어나기 쉬운 그런 토질입니다. 여기 또 웃긴 게 보시면은 이제 흙이 다 이제 씻겨져 흘러내려가고 소나무를 심어놨는데, 예, 소나무 뿌리 보십시오. 저기 부직포 감아놓은 채로 그대로 심어놨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예, 나무 심은 거 하나만 봐도 공사를 엉망으로 했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저렇게 뿌리를 부직포로 꽁꽁 싸맸으니까 소나무가 살세했습니까? 지금 소나무는 거의 죽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원주택지 바로 옆에 또 누군가 또 집을 지어놨는데, 아이고, 위험합니다. 언제 저 바위하고 흙이 굴러 내려올지 모르는데, 저기에다가 또 집을 짓고 살고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흙이 이렇게 푹푹 빠집니다. 예, 그 마치 뭐 뻘과 같습니다. 예, 이렇게 부실하게 전원주택 부지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산사태 위험이 있습니다. 전망 좋다고 계속 높은 산에다가 짓는데, 여기에 짓는 거는 내 목숨을 담보로 하고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순살 전원주택지 산사태 난 거를 한번 봤는데요. 여러분도 절대 이런 위험한 지역에 집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도 이런 산사태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는 전원주택지 개발을 허가 내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축대 하나 없이 순 흙으로만 되어 있는 이런 토질은 산사태에서 매우 취약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